네, 3년 넘게 불법 건축물로 운영돼 왔던 구미 역사가 정상화의 길을 밟게 됐습니다. 사용 승인의 법적 조건이었던 지하 주차장 공사가 재개됐습니다. 이상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구미의 관문인 구미역. 공사비가 지급되지 않아 2년 8개월 가까이 공사가 중단돼 역 뒤편 지하 주차장과 광장 공사가 다시 시작됐습니다. 역사 상업시설 전 임차인의 지하 주차장 건축물을 코레일이 경매받아 공사에 나선 것입니다. 지금 뭐 공사가 거의 90% 완료된 상태이기 때문에 공사 기간은 뭐 한두 달이면은 완료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구미 역사는 지하 주차장 공사가 중단되고 역사 내 일부 무단 증축 탓에 사용 승인을 받지 않아 2010년 이후 불법 건축물 상태입니다. 이 때문에 구미역 뒤편은 흙물로 방치되어 왔고 역사 내 점포는 영업 허가가 나지 않아 곳곳이 공실로 남아있는 데다 코레일과 전 임차인 간의 법적 분쟁으로 점포 상인들은 가게를 내놓지도 못해 손해를 보고 있습니다. 재산권을 행사를 할 수도 없고 또 지금 이런 상태라면은 일반 고객들이 쉽게 접근할 수도 있는 위치도 아니고 지금 안에서 어떤 뭐 외딴 섬에서 저희가 그냥 영업하는 느낌이 많이 들어요. 코레일은 올해 안에 사용 승인을 받아 구미 역사 운영을 정상화시키기로 했습니다. 이 지역 구미역을 중심으로 한 상권 활성화 또 그리고 우리 주민들의 어떤 그 휴식 쉼터 또 공연 시설 이런 부분들이 아마 대폭 확대될 겁니다. 구미 역사 건축주인 코레일과 역사 상업시설 전 임차인 간의 갈등 속에 3년 넘게 불법 건축물로 전락해온 구미 역사가 이번에는 합법적인 건축물로 인정받을 수 있을지 주목받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상석입니다.